그나저나 조만간에 군대 가시게 되셨어요? 네, 요새 잠이 안 와요. 며칠 전부터. 지금 50대시죠? 50대 아, 왜 맞습니다. 갑자기, 네, 이렇게 하시죠? 왜요? 아니, 곧 60대가 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 나이는 늘 제가 이렇게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공개하시면 그래요? 네, 제가 어디서는 40대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갑자기 50대라고 하면 제가 이게 어디서 40대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할때 갑자기 피디님이 클로 좀빡 잡으셨어요. 염색을 좀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아니, 근데 네. 갑자기 5060 세대의 군복무, 이거 뭐예요? 네, 그, 저도 난데없이 이 뉴스를 보고 지난주에 네. 그날 밤부터 제가 잠을 설치고 있는데요. 또 군대 가실까봐요? 예, 군대 다녀오셨죠? 갔다 왔죠. 네. 3년이나 갔다 왔습니다. 저희 때는 33년은 아니고 정확히 30개월이에요. 지금은, 잠깐만요. 네. 나이를 밝히기 싫다고 하셨는데 30개월을 이미 아, 얘기하셨네요. 네. 아무튼. 그, 요즘, 그, 제 아이도, 남자아이도, 그, 작년에 제대를 했어요. 18개월. 18개월. 예. 그게 이제, 아버지는 30개월. 예. 저희 때는, 18개월 가면은, 그때 이제 방위라고 있었잖아요. 아, 방위들이 그렇죠. 18개월을 갔다. 그래서 단기사병이라고 했는데, 방위가 뭐 우리 지금 중에 없죠. 특공대인가 뭐 이런 거 네. 아닌가요? 방위 그 총사령본부가 있어요. 그 지구를 지키는. 네. 그런 방위 총사령부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단기사병이라고 했고요. 네. 30개월 정도 가면 이제 그 근데 이렇게 길게 하시면 안 돼요. 병장 지루해요, 제대하는데 근데 이게. 지루하죠. 네. 근데 얼마 전에 국민의힘 성아무개 그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아니, 비주류 언론에 계셔서 성아무개라고 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 뭐. 지금 우리, 저 괜히 욕먹겠어요. 네. 시민언론 민들레에서도 지금 같이 그 스펙스하고 동시에 이제 시청 같이 하시는데 자꾸 제가 비주류 하니까 욕먹을 것 같아요. 혼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오늘 컨셉이 그렇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곧 봐주세요. 잠깐만 더 설명드릴게요. 네. 이제 저출생 문제 때문에 이제 젊은 층이 굉장히 네. 숫자가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군 병력이 이제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5060세대, 그러니까 50대, 지금 나이 50대, 네. 60대, 중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장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을 군대, 어머. 뽑겠다, 아니, 받겠다라는 거예요. 5060세대 60대 청년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50대 청년, 60대 청년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30개월 갔다 왔는데 또 받겠다, 이거잖아요. 제가 그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아마 기가 그런 막히네. 이제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네. 뭐냐면, 군대 제대하고 나서 10년, 20년 동안 밤에 악몽을 꾸거든요. 군대 다시 끌려가는 악몽을 꾸거든요. 지금 이 우리 미디어 팩트클과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은 막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내가 그 30개월을 다녀왔는데 네. 악몽을 꿨는데. 그래서 지금 뭐 저는 뭐 전혀 다시 군대 갈 생각은 없는데, 어허, 성일종. 네, 그 아마 많은 집에서 만약에 돈을 못 벌어온다, 직업이 변변치 않다, 그러면은 집에서 군대라도 가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아니, 그 근데 괴로운 이런 일입니까? 아이디어를 내는 윤석열 정부의 비위를 맞추는 성일종 의원이 저는 참 한심합니다. 네, 그 발언을 성일종 의원이 했는데, 네. 조선일보가 네. 또그 우리가 또 문제의 이 언론, 조선일보가 네. 오늘 또 이걸 대서특필해서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 한 면을 또 털어서 막 특필을 했나요? 네, 털어서 이거 저5060 군입대 한번 해볼 만하다. 시범적으로 해볼 만하다. 이런 기사를 또쓴 아, 거예요. 조선일보 관계자, 그것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위에 계신 분들, 당신들이 먼저 가보세요. 네, 그러면 뭐 찬성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말을 꼭 하고 싶은데,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우글우글 할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네. 언론사에서 어떻게 그걸 또 이렇게 막 털어서 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만하다 이런 그 기사를 쓰는지 저는 정말. 조선일보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한 100명 정도 먼저 다녀오시고 나서 그거를 아, 좋은 제안입니다. 정말로 이걸 특별 보도를 하는 거죠. 특별 방송을 하는 거죠. 보내보고. 네. 네. 내가 경험해 보니 네. 너무 괜찮더라. 5060도 가서 해볼 만하다. 그럼 나 60세대 나 매일 아침 새벽 운동하는 사람인데 야, 거뜬하다. 돈도 벌고 운동도 하고 몸짱 돼서 왔다. 이런 거 먼저 한 100명 정도 먼저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총들 힘도 없습니다.
저 좀 군대 오라고 아니, 하지 말아주세요. 아유, 총 되게 무거워요. 아니, 아까는 처음에 나 밖에 나가서 40대라고도 할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아이고, 네. 아무튼 이거는, 네. 아, 진짜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